윤석열 정부의 2022년 월별 운세 어떨까요? 양력으로 5월 달이 돼서는 이제 내가 맘 먹고 뜻 먹은 대로 밀어붙이는 운입니다. 밀어붙이는 운이다. 그렇죠. 5월달에. 이제 그때부터 운이 풀리기 시작한 시점이죠. 칼자루를 지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칼자루를 치고 움직이는데 이 시기에는 골머리를 썩는 운입니다. 근데 이게 다 맞네요, 느낌이. 예. 그리고 골머리를 썩고 다시 한번 있잖아요. 한번 대변화가 들어오는 시점이 음력으로 6월이고 양력으로 7월입니다. 7월에 대변화가. 7월에 뭐 하고 다시 한번 있잖아요. 수정을 하는 작업이 저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. 지금은 뭐 임명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이지만 대뭐 인사이동이나 뭐나 그런 변화가 들어온 시점은 그렇죠. 저는 7월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내각이 갖춰져도 한번 대규모 변화가 7월에 있을 수 있다. 예. 그럼 본격적으로 음력으로 7월인 양력으로 8월부터는 이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야 간의 싸움. 여야 간의 싸움도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뭐 이제 사건들도 이제 들춰지고 정당 변화도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정당의 아까. 변화. 그렇죠. 사람들 쳐내는 결과가 올 것 같아요. 사람을 쳐내는 결과가. 예. 다시 한번 사람을 가지치게 해야 되는 거. 다시 한번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되고 9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. 순탄하게 좀 굴러갈 것 같거든요. 그때부터 좀 편안하게 굴러갈 수 있다. 예. 안씨가 네. 말 그대로 분가하는 그 계기점이 만들어진 게 음력 10월입니다. 그때 12수가 일어납니다. 이렇게 시끄러우면서 갈 이유가 없다.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. 네. 네. 그렇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. 이 월별 운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이슈가 있습니다. 어떤 겁니까?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예요. 일단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던 적은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서 지면 둘 다 이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우린 이번 지방선거 망한 거야 라고 할 지역구가 몇 개 있거든요.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경기지사입니다.